523쪽, 본문, 공자왈 도인이니?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왈 도인이 이녀 불인 이의라 하시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이, 도는 둘이다는 거예요. 길은 둘이다, 도는 둘이다. 둘이니, 인녀 불인 이의라 하십니다. 인과 불인 뿐이다. 인과 인하냐, 인하지 않느냐. 길은 그둘 뿐이다는 거예요. 법 요순즉, 법 요순이면, 즉, 지인 군신지도 이 인의요. 여기서 법은, 윤임금과 순임금을 법 받는다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러면, 요순처럼 하면, 그렇죠? 요순을 법 받으면, 지인 군신지도, 군신의 도리를 다해서, 그래서 인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불법 요순이면, 요순을 법받지 않으면, 즉, 만군 정민이 부린 의인이, 만군, 인군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함부로 인군에게 대한다. 인군에게 불교하는 것, 그것을 만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정민, 백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을 법받지 않으면은 인군에게 함부로 하고 불경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해치게 돼서 불인하게 될 것이니. 이단지 외에 두 가지 단서 외에, 두 가지 단서 밖에 갱무 타도라. 다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하지 않으면, 인하지 않으면, 인과 불인. 인하거나 인하지 않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주가 이 마을 이을 이 자에다가 그칠 이 자, 어조사 의 자, 이 세 글자를 해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갱무타도라는 말이, 다시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은 본문에 이 석자를 해석한 것이다. 추로 좌즉 입포 피의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나가면 입포 피,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니까 인에서 벗어나면은 불인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죠. 추로 좌즉 입포 피의니, 여기서 벗어나면 저기로 가는 것이니, 저기로 들어가는 것이니, 가불근제야,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세주보죠. 문, 질문하기를, 불인을 하이 여괄 도이까. 여기서는 길이 인과 불인, 도에 인과 불인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불인을 어째서 도라고 합니까? 이 소리. 불인을 어째서 또한 도라고 할수 있냐? 그것도 도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자 대답하시기를, 비역한데,
설유 애로 유 조로하니. 비유하면은 설하는데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큰 길과 작은 길을 설하는 것과 같으니 하의지으리요 뭐 의심할 게 있겠느냐. 의심할 게 있겠느냐. 경원보시 말하기를 인여 불인 지시 일개 천리 여 인욕 이라. 그 인과 불인은 인과 불인은 다만 바로 하나의 천리여 인욕이라 천리와 인욕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은 천리고 불인은 인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인과 불인은 다만 하나의 천리와 인욕뿐인 것이다. 제출 천리 변입 인욕이니 조금 제자죠. 조금이라도 천리에서 벗어나면 제출 천리면 변입 인욕이니 그것은 곧바로 인욕에 들어가는 것이니 천리를 벗어나면 바로 인욕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부갱유 하도제리요. 비부 어찌 다시 다른 길이 있겠느냐? 다른 길이 있겠느냐? 천리 아니면은 인욕 그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샛길이라는 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천리를 벗어나면 바로 인욕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차 오지성현 소위 긍긍 어법하야 이 불감 불근냐니라. 이것이 옛 성현들이 긍긍 전전긍긍한다고 그러죠. 삼갈 금자죠. 삼가하다 또는 떨 금자 어법 그 모든 그 일에 있어서 다 항상 조심을 해가지고 긍긍어법해서 이 불감 불근야라 감히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성현들이 항상 매사에 삼가해서 모든 일을 정사를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 아니면은 불인, 천리 아니면 인욕이라는 거야. 길은 두 종류의 길밖에 없다. 호기민이 심즉 신시공망하고 불심즉 신이 북닥하나니 포기민 백성에게 포악함이 심하면 백성에게 포악하기를 심하게 하면 신시공망하고 몸이 시에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인군 지도자가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면은 자기 몸이 시에 되고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심즉 심하지 않으면 즉
신이 복삭하나니 몸이 위태로워지고 국삭 나라가 깎일 삭자인데 나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위태로워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뭔가 자기 몸이 위태로워지고 나라도 그 위태로워진다, 위축된다, 줄어든다. 명지왈 유려면 이름하여 이르기를 명지왈 이름하여 이르기를 유여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시호인데 유왕하고 여왕 뭐 이런 시호들이 있었죠. 이 정치를 잘못하는 자들한테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하고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유여라는 이제 그 시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유여라고 일컬어지면 이 소리요. 그러면은 후효자 자손이라도 비록 그 효자와 그 자손이라 할지라도 백세의 불능계양이라 백세토록 능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한번 유여라고 불려지면은 아무리 그 밑에 자손이 그 아주 효자고 그 아주 자애로운 손자가 있더라도 백세토록 그 유여라는 그 칭호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는 암이요, 여는 학이니. 유는 어둠이요, 여는 과학함이니. 개 악시하라 모두 나쁜 시호이다. 구독 실적 수요 효자 자손이 애기 조고지 심자라도. 구두기실 만일 그 실재를 얻게 된다면 그 정치를 포악하게 해서 이러한 시호를 얻게 된다면 그 소리죠. 구두기실이면 만일 이러한 그 실재를 얻게 된다면 수유효자 자손 비록 그 효자와 그 자손이 애기 조고지 신자라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조고를 매우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효자 자손이 있어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깊다 하더라도 있으리요. 그래도 역부득 폐 공의의 계징 또한 부득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그 시호를 주려면은 그 공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적인 그 의논을 공의를 폐할 수 없고 폐해서 그것을 계지 고칠 수 없으니 공의를 폐해서 고칠 수 없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불인지화 필지어 자라 가부지 심이 아니라 그 불인한 화가 인하지 않은 그 불인의 화가 필지어 자라 반드시 여기에 이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가부지심이 아니라 그 가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심함, 매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남헌 장씨 말하기를 남헌 장씨 왈
여요순지 위면 시유인지 도자야요. 남원장씨가 말하기를 여요순지이면 만약에 요순과 같은 정치를 한다면 여요순지이면 요순과 같은 정치를 한다면 시유 인지 도자예요. 이것은 인의 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인의 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여유려지이면 만일 저 유려와 같이 한다면 시유불인지 보자야라. 이것은 불인의 길, 불인의 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인군이 갑을 심택 기 소유제리요. 그 사람의 인군된 자가 그 말미암은 바, 기 소유, 그 말미암은 바를 가려서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미암을 바로 인의 돈지, 불인의 돈지, 그것을 살펴서 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반드시, 그것을 가려서 그 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 이러면서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불인의 유 심천하야. 이 기, 화에도 유대소라. 경원보씨 말하기를 불인에도 그 깊고 얕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기화유 그 화에도 유대소라.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다. 이 유려시 걸주면 그 유려로서 유와 여 유왕과 여왕을 기준으로 해서 시 걸주면 그 걸과 주를 본다면 그렇다면 즉 유려수미지여 친시 궁망이나 그 유와 여는 비록 미지 어디에 이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르지 않았냐? 어신시 궁망. 몸이 시에 당하고 나라가 많은 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연이나 그러나 하몽 악시 유치 고래하니 그렇지만은 죽어서 몽은 봤다 덥다 뭐 이런 뜻이죠. 악시 나쁜 시호를 받아서 그 유려라는 나쁜 시호를 받아서 유치후라 뿔에 그 뒤에 오는 세상에 그 유치는 더러운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냄새를 남겼다는 게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니 그러니 효자 자손이 그 자손의 효자와 그 자애로운 손에 이르기까지 욕계 불가니라.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욕계 불가. 불인지화 길들이 순자죠. 순지 여차하니 그 불인의 화가 이와 같이 따라 이르게 된 것이니 불인의 화가 이와 같이 따라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 불가구지 신대리오. 그 어찌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개는 시욕의 기 악시라. 그래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효자 자손이 고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나쁜 시효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고인 시법이 그 옛사람들의 그 시호를 내리는 그 법도가 고인시법이 최공이나 가장 그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었으나 후세 망국지 군도 뒤에 세상에서는 나라를 잃은 군주도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군주도 개득 미시한 모두 좋은 시호를 얻었으니 모두 아름다운 시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한그 지도자도 후세에는 미시를 받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시호를 받았으니 공의 폐이라. 이때는 그 공평한, 공정한 의가, 정의가 폐해진 것이다. 시운, 시경에 이르기를, 은감불언이라, 제하우지세라 하니, 차지위안이라. 이것은 이제 시경에 나온 식구로 다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나라의 은감, 은나라의 거울이 불은 멀지 않다. 어디에 있냐면은 대하우지사라니 하후의 시대에, 하후의 세대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차지위안이라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신은 대야 탕지편이라. 신은 대야 탕편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온 탕 주지 보 당감자 근제 파걸지세라 하니. 상나라의 주가, 상의 주가 보당감자,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바가 근제 파걸지세라 하니 가까이 하나라의 벌의 세대에 있음을 언 말하였으니. 이 맹자 인지하사,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하시어 우욕 후인이 이 유려 위감냐 시니라.
부인들로 하여금 이 유려로서 위감 거울을 삼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 유려 위감 유려로서 거울을 삼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세조죠. 신한 진씨와 말하기를 사장은 욕인 법 요손이 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요순을 본받아서 인하게 하고 또 개인 여 유려지 불인하야 알인욕 확철리하라. 또 개인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계했느냐? 여 유려지 불인, 유려와 같은 불인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해서 알인욕 인욕을 막고 확철리하라, 천리를 넓히고자 하신 것이다. 천리를 넓히고자 하신 것이다. 3장이요. 맹자왈, 삼대지 득천하는 이인이요. 기실천하야는 이불인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3대 하상주가 득천하, 천하를 얻은 것은 이인이요, 인으로서 한 것이고, 기실천하야는 그 천하를 잃은 것은 이불인이라, 불인으로서 한 것이다. 불인해서였다. 3대는 위 하상주야라, 하상주를 말한다. 우탕 문무는 이인 득지하고, 운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은 이인 득지하고, 인으로서 얻었고, 걸주 유려는 이 불인 실진이라, 불인으로서 잃은 것이다. 국지소이 폐흥 존망자 여견하니라. 나라가 폐흥 존망, 폐하고 흥하고 존속하고 망하는 것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국은 위 제후지 국이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후의 나라를 말한다. 흥존 이인이요, 폐망 이불인이니라. 흥하고 존하는 것은 인으로서 하는 것이고, 나라가 폐하고 망하는 것은 불인으로서 하는 것이다. 천자 불인이면 불보 사해하고, 제후 불인이면 불보 사직하고, 천자가 인하지 않으면 사해를 보존하지 못하고, 불보사야. 제후가 어질지 못하면 불인하면 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경대부 불인이면 불보 종묘하고, 경대부가 어질지 못하면 종묘를 보존하지 못하고, 사서인 불인이면 불보 사천이라. 선비와 서민들이 인하지 않으면
사체를 보존하지 못한다. 언필 사망이라. 반드시 죽고 망함을 말하는 것이다. 불이라면 반드시 사망, 죽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시해당하고 죽고 나라는 국망, 신시 국망을 얘기하는 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불보사해 이하는 앞에 지금 천자가 불인하면 불보사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그 이하는 개 불면 사망이다. 모두 그 죽거나 마음을 면할 수 없다. 면하지 못한다. 비특 불보 사체자 위원이라. 비특, 다만 몸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사체를 보존하지 못하는 자, 불보 사체자. 다만 불보 사체자만 위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지금 불보사체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망을 얘기한 것인데 앞에는 종묘라든가 그다음에 사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사망을 얘기는 안 했죠. 그 말이에요. 다만 이 마지막에 사서인이 불보사체라고 했는데 이 사서인만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불보사해 이하자가 모두 다 사망을 면할 수 없다. 금오사망이 낙불이다 하나니 시유오치이 강준이라. 지금 죽는 것을 싫어하면서, 죽거나 망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낙 불인하나니, 그 불인함을 즐기니, 불인함을 즐기니. 이것은 뭐와 같냐면, 시요. 이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오취 강준이라.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억지로 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취하는 걸 싫어하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오는 거성이다. 낙은 음이 낙이다. 강은 상성이다. 산은 등 방장지의 이 주원지야라. 이것은 방 윗장의 뜻을 이어서 윗장의 뜻을 이어서 이 추원지 미루어 말하는 것이다. 미루어 말하는 것이다. 윗장의 뜻을 이어서 미루어 말하는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상장 재연 부의 이녀 불인이라 하고 윗장에서는 재언 다만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차례제자가. 그래서 다만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가 불인데 인과 불인 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여걸주 유려지 사이나 걸주와 유려의 일과 더불어서
함께 하였을 뿐이나. 그러니까, 윗장에서는 도가 인과 불인 둘이라고 얘기하고, 걸주 유려의 이의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차장에, 이 당에서는, 우인기의 그 뜻을 인해서, 우인기의 그 뜻을 인해서 추급, 미루어 미쳤다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제후 경대부 사서인, 불인지 환. 제후와 경대부와 사서인의 불인하지 않은 화해까지 미루어 미쳤으니. 그 앞장에서는 걸주 유려만 얘기했는데, 이 장에서는 그 뜻을 인해서 더, 넓게 미루어서 제후 경대부 사서인에까지 그 불인한 화해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필, 뒤지, 이하라. 모두 반드시 지극한 이치, 반드시 이르게 되는 이치, 모두 반드시 필지질이 모두 반드시 이러한 화에 이르게 된 이치인 것이다. 그러니까 불인하면은 꼭그 걸주, 유려, 예로 들은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후 경대부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그 화를 반드시 받게 되는 이치를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지질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이치를 이치인 것이다. 그것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서산진시 말하기를 차장은 준묘하니 이 장은 그 명백하고 준려하니 자천자지 서인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개당 패복이라 모두 마땅히 패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이나 소위 불인자는 이른바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동 인욕 이멸 천리 이의니 동 인욕 인욕을 따라서 천리를 면하는 것뿐이니 권리를 면하는 것뿐이니 인욕종이 천리 멸하야 인욕을 좇아서 천리가 멸하게 되어 화지어타 화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갑을 외제야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사직 종묘, 사직과 종묘는 이 대언이요.
제사, 제로서 말한 것이고, 사직과 종료는 제로서 말한 것이고, 사해 이토니요. 천자는 사해를 말한 것은 그 토지로서 말한 것이고, 영토로서 말한 것이고, 사체이 신원이라, 사체는 몸으로서 말한 것이다. 몸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차, 승, 상장, 불인. 이것은 윗장의 불인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윗장의 불인을 이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시궁망, 몸이 시해되고, 나라가 망해서, 이것을 추원지, 그것을 미루어 말한 것이니, 즉, 변편, 오욕이 거 불인지의라. 전편에 오욕, 그 욕됨을 싫어해서 거 불인지의 욕됨을 싫어하면서 싫어하는데도 불인에 처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개인 불인도 그 사람들이 불인함을 경계함도 또한 시욕 알인욕 존천리하라. 이 또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사장이요. 맹자왈 애인 불친 이어든 반기인 하고 치인 불치어든 반기지하고 예인 불답 이어든 반기경이니라. 맹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해도 남들을 사랑하는데 불친 친해지지 않거든. 친해지지 않거든. 반기인, 그 인함을 돌이켜 보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인함이 그 사람에게 잘 표현됐는가, 전해졌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사람을, 남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반기지하고 그 지를 돌이켜 보고 그 지혜로움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인 부답이어든 내가 남에게 예로서 했는데도 답이 없어. 부답. 답이 없으면 반기경이라 그 경을 공경함을 돌이켜 봐야 된다. 치인지 치는 형성이요. 불치지 치는 거성이라.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는 거고 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평성과 거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 애인이 인불 친하면 친하거든 내가 남을 사랑했는데 남이 나를 친하게 하지
않거든. 즉, 반부 격이. 돌이켜 나에게 그 원인을 찾는 거죠. 돌이켜 나에게 구하여야 하니. 그것은 옹아지이니 미지하라. 나의 인이 이르지 않는가. 지극하지 못한가. 아지인 미지야. 내 인이,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한 인이 지극하지 못한가. 걱정해서이다. 두려워해서이다. 그걸 염려했다는 거죠. 염려해서 반구적이 한다는 거죠. 지경 방차하니라. 다스려지지 않을 때그 지를 돌이켜보는 거. 그 다음에, 예로서 됐을 때 답이 오지 않을 경우 그 공경을 돌이켜보는 거. 그 지와, 경도 방차라 이와 같다. 행유 부득자 얻은 개 반구적이니 행유 부득이면 행하는데 얻지 못함이 있으면 그러면 개 반구적이니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여야 하니 개 반구적이니 기신정이 천하 귀진이라. 그 몸이 바루어야 천하가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천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정의로워야 천하가 돌아오는 것이다. 부득은 위 부득 기 소욕이니 행위부득할 때그 얻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 소욕 그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이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바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니 여 불친 불치 부답이 시하라 그 친해지지 않는 거, 다스려지지 않는 거, 답이 안 오는 거, 답이 없는 거, 이세 가지죠. 불친, 불치, 불답. 이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것이 부득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구적이는 위 반기인, 반기지, 반기경이라. 반구적이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은 그 어짐을 돌이켜보고 또그 지혜를 돌이켜보고 그 공경함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여차즉 이와 같이 한다면 자치 익상이 신무 부정의 일이라. 스스로 다스림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림이 익상 더욱 상세해져서, 더욱 치밀하다, 이거요. 더욱 치밀해져서, 신무 부정의리라. 마음이 바르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 없을 것이랍니다. 여기서 상자 이 상세할 상자 이것은 첩, 칠, 첩자요. 첩, 첩, 개자, 개자에 붙여야 되는 것이다. 이 더욱 상세한 것이라는 것은 개반구적이 할때이 개가 있죠. 더욱 상세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모두를 나에게서 돌이켜서 찾아야 된다. 거기에 붙이는 것이니 부지 상문 삼자반이라. 윗글에 세 가지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 이세 가지, 뭐 불친, 불치, 불답,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세한 것을 다, 살펴서 반구적이한 것이다. 모두 그 개자에 붙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천하 귀지는 그건 기효야라. 천하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효험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그건 기효. 그 효험을 지극히 말한 것이다. 남원장시 말하기를, 반신즉 천리 명하고, 스스로 내 몸에 돌이키면 천리가 밝아지고, 불능즉 인욕사라. 능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욕이 방사해진다. 인욕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몸에 스스로 반성을 해서 구하면은 그내 몸에 부여받은 천리가 밝아지게 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인욕이 함부로 날뛰게 된다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자, 치상적 신무 부정하고, 스스로 다스리기를 아주 치밀하게 하면,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고, 스스로 반성을, 반구저기를 치밀하게 하면은,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무부정적 천하, 불기인. 그리고 내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으면, 그러면 천하가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니, 천하가 귀지한다는 거죠. 심정, 마음이, 몸이 바르면 천하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건 기호라도, 비록 그 효험을 지극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시역 필연지 비하라.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이치인 것이다. 그 효험을 지극히 말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러한 반드시 그러한 이치이라는 거죠.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시역 알 인욕 확철이하라. 이 또한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인욕을 막고 천리를 확충하는 것이다. 시운 영원 대명이 자 부 다복이라 하니라. 시에 이르기를 길이 대명,
천리에 천명에 배합하는 것이 천명에 배합하기를 구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다. 해현 전편이라. 그 해석이 전편에 보인다. 이 해석이 전편에 보인다. 역승상장이 언하니라. 이것 또한 윗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윗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위치 본호 자반하고 그 다스리는 것이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에 근본하고 본호 자반 다복 본호 자구라. 그 많은 복은 스스로 구함에 근본하는 것이다. 스스로 구함에 근본하는 것이다. 쌍봉유시 이르기를, 쌍봉유시 이르기를, 상면 삼구 포괄 미진하야. 위에 세 구가 그 포괄함이 미진해서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 세 구가. 그래서 소위 화면에 이 뒤에 우설 또 설했다는 거예요. 개당 반구 조기하야. 모두 마땅히 나에게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설해서. 첨계 배자라. 거기에 이 계자를 첨가했다는 것. 모든 것을 세 구를, 위에 세 구를 얘기한 것. 세 구는, 이 반기인, 반기지, 반기경, 이세 구를 얘기한 거죠. 이세 구가 미진해서, 미진해서, 거기다 계자를 붙여가지고, 개당 반적이 모두 다 무슨 일이든지 다 나에게서 돌이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대자를 붙여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유획 부득이면 행함이 있는데 얻지 못하게 된다면 도욕자는 필 자반 저신즉 아지신 무불 경하고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자반 저신 내 자신의 스스로 돌이켜서 자반저신 내 자신의 스스로 돌이킨다면 아지신무불정 내 몸이 바르지 않음이 없어서 내 몸이 항상 바르게 되어서
천하 역 비즈의라. 천하도 또한 돌아오는 것이다. 개자는, 그래서 다 개자. 이것은 설, 득, 팔, 하니. 팔은 넓을 활자죠. 좀 더, 넓은 것을 설했다는 거예요. 개자는. 모두. 다 개자는. 설, 득, 팔. 범위를 넓혀서, 설했으니, 그죠? 불특설 상년 삼자이라. 다만, 위에 세 가지를 설한 것만이 아니다. 불특설 상년 삼자이라. 영원 배명. 길이 1,000명에 배합하기를 생각하는 거, 영원 배명. 이것은 피상상 타량 요합니다. 이것은 항상 생각하기를 요합니. 그 이치에 합당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치는 천리를 얘기하는 거죠. 1,000명에 짝한다고, 길이 1,000명에 짝하기를 생각하는 거, 이것은 항상 그 이치에 합하기를, 천리에 합하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딜 영자는 시, 무, 간단지의라. 이것은 간단.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뜻이 없는 것이다. 차장은, 이장은 보전장의 의미. 앞장의 뜻을 보완한 것이지. 보전장의 의미. 전장은 앞장에서는 설 대강하고 대강을 설하였고, 차장은 설 등밀이라, 이장에서는 세밀하게 설하였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승, 당장, 득, 천하, 이인이, 언, 이니. 신한진 씨 말하기를, 윗장에 득, 천하, 이인. 천하를 인으로서 얻었다는 것을 이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했으니, 인, 언, 인. 그 인을 말한 것을 인해서, 그 지어 내는, 그 지와 예까지 미친 것은, 그 인을, 먼저 천하를 얻은 것은 인으로서 얻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어가지고 또 지와 예까지 미치게 된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이 포 지레 아니라, 그 인이 지레, 그 지와 예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과 인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다스리지 않으면 지에서 또 돌이키고, 또 예절로 했는데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경으로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지와 인을 얘기함을 인해서 지와 예까지 미치게 된 것이었는데요. 5장, 본문만 보죠. 맹자왈 인유 항원 하되, 개왈 천하 국가라 하니, 천하지 보는 제국하고, 국지 보는 제가하고, 가지 보는 제신하니라. 맹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인유항원, 개왈 천하 국가라 하고, 모두 말하기를 천하 국가라고 하느니, 천하지 보는 제국하고,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국지 보는 제가 하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가지 보는 제신하니라, 집의 근본은 몸에 있는 것이다. 항은 호등 반절이다. 항은 상야라. 항은 항상합니다. 항상합니다. 수상 언지나 이 미필 지 지언지 유서야라. 비록 항상 말하지만 미필지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미필지 무엇을 알지 못하냐? 기 언지 위서여라. 그 말에 순서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항상 말은 하지만은 그 말에 순서가 있음을 반드시 잘 알지는 못한다. 고로 그래서 추언지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서 말해서 또 이가 보노 시냐라. 또 집으로서 몸을 근본한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미루어 말해서 집으로서 몸을 집으로서 몸에 근본한 것이다. 본호신, 몸에 근본하는 것이 내 항원지 소미급이라. 이것이 바로 미급, 미치지 못한 바를 항상 말하는 것이다. 차역승 상장이 추원지하니, 이 또한 윗장을 이어서, 승상장, 윗장을 이어서 미루어서 말하였으니, 대학 소위 자 천자 지어 서인희, 일시, 개이, 수신이 본. 이건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이 위,
시고야 아니라. 대학의 이른바, 대학 소위, 대학의 이른바, 자천자로부터 지어서이니, 서인의, 범인의 이르기까지, 일시개이 수신이본, 모두 다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위 시고야 아니라 이 때문인 것이다. 이 때문인 것이다.